달라이라마도 불교는 친절이야.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친절일 교육도 안 받고 친절이 없었어 우리는. 그 일부러 나는 보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일부러 하거든. 그것이 불교를 포교하는 아주 중요하다고. 친절 교육을 못 받았어. 도인대라고 하는 공을 많이 받았는데 친절해라. 친절이 자비다라는 걸 못 듣고 성장을 했어. 나이가 들어보니 배사가 친절이야. 달라이라마가 이미 정의했잖아. 자비는 친절이다. 친절하고 깨끗하고 반찬 잘해드려 연불 잘 먹고 최고에게 포교야. 그게 함 온 사람 감동이잖아. 비교하지 말라, 감사해라, 긍정해라.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하는 그 생각이 간절하지요. 수원사가 어떤 절이고 내 포교 어떻게 하고 있다. 수원사가 역사가 한 100년 되었습니다만은 의미가 있죠. 한국 불교사에. 그래서 강릉 포교당 보현사, 서울 포교당 조계사, 경기도의 중심인 남부의 수원의 포교당 수원사이지요. 역사는 짧지만 대략 100년 전에 우리 선대 스님들께서 불교의 현대화 생각을 가지시고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수원사는 포교당이듯이 포교를 전략적으로 많이 해야 될 사찰이지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조계종이나 경기도에 없는 탈북자 쉼터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노인 경호단 하나 해드릴 때 좋아하신다고. 이게 불교라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호흡하는 것이 그게 포교가 되겠구나. 그게 방편이구나. 이게 방편이 진리보다는 방편이 우선이구나.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수원사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제 경로당을 해드리고 또 지역 분들하고 관계를 뭐 이장 통장이나 주민들하고 항상 관계를 하고 후원도 하고 인사도 다니고 제가 여기 와서는 통장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노인 저 경로 노인 노인회관에 가서 내가 인사드리고 행사에 또 참석하고 후원도 해드리고. 그런 관계를 하니까 그것이 포교가 되더라고. 젊어서는 무슨 부처님 말씀 전하려고 막 교도소에 다니고 막 열정을 가졌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그런 관계가 포교가 자연스럽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하고 잘 융화하고 잘 지내는 것 또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연락을 하죠. 혹시 긴급 구호가 필요하면 연락을 하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도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해왔는데 과거에는 이제 복지가 NGO나 종교에서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필요 국가에 다 해요. 그래서 불교는 그런 방향의 포교보다는 새로운 포교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요즘 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실행은 못했지만. 신도들이 우리 절 소속감이 있잖아요. 유튜브가 좋은 내용도 많이 있지만 아 우리 절 유튜브 있다. 우리 절 어느 스님이 법문하신다. 앞으로 이제 그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불교를 알리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포교에 대한 어떤 지평이라든 관점이 명확하게 쓰셨을 거잖아요. 포교 내가 생각하는 포교라는 게 뭐다. 부처님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이 이제. 포교라는 것이 젊어서는 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게 포교라고 할 수 있지만 방금도 얘기했듯이 함께하는 것,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포교가 되더라. 여주 있을 때는 이제 복지를 많이 했지 아동센터, 어린이집 뭐 골고루 해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불교를 근접하게 오는 와서 보니까 야 불교가 이렇게 멋지고 깊이 있는 사색이 있는 철학이 있는 깊은 내용이 있구나. 오게 되면 알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를 말하기보다는 지역 현안사 같이 호흡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제가 또 하나 큰 전환점이 된 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용타 스님이 행복마을에 가서 명상을 배우는 큰내 인생의 그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수원사에서는 나름대로 복제했지만 여기 와서는 행복 명상을 통해서 함께 하면 좋겠다 생각을 깊이 하고 지하실에서 350평의 강의실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는데요. 행복 명상은 우리 내용을 가지고 단어가 현대 용어예요. 그 누구도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라. 그렇기보다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명상에서는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거든. 비교하지 말라. 긍정해라. 그것이 자비스럽다. 평등, 그 똑같은 말이지만 이쪽 이 영역에서는 비교하지 말라. 감사해라. 긍정 사고를 증장해라. 이제 그런 것들 다 불경이지만 그래서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아서 수원사에 와가지고는 행복 명상 센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템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직원도 있지만 행복 명상을 지도하게 되죠. 걸음 걸을 때 왼발 나에게 존재하는 오른발 나는 행복한 사람 또는 왼발에 나에게 존재하는 또는 감사 행복을 그렇게 지도하면서 이제 화성을 순례하면서 지금 그게 바로 이제 포교가 되죠. 직접적으로 포교는 누구나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템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불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비결이랄까요? 스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용타 선생님이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소욕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만족의 행위다. 만족 그렇게 하지만 용타 선생님이 행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느낌이 행복이라 기본적인 느낌이 행복이다. 꽃이 아름답다. 느낌이 행복하다. 그렇게 의식을 전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사에 감사하는 것.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목적은 지향할 일이지 목적을 그냥 집착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행복명상 어느 누구라도 주장하는 것이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기. 그래서 감사노트가 감사노트가 쓰게 돼요. 5가지씩 쓰게 되고 저도 한때는 명상을 공부하러 다니면서 차 타고 운전하면 항상 매사에 감사 연상이 돼서 나무도 감사, 공기도 감사. 자동차 감사. 그렇게 감사를 꾸준히 많이 훈련을 했죠. 그래서 감사한 것만 감동이 와요. 감사? 뭐가 감사해? 내가 목적을 완성에 대해 감사하지. 그거 놔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아있으니 기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공부하면서 나는 감사하면 전율이 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식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용타 선생님 의견이, 야, 기본적으로 의식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다 감사 행복해야 돼. 그것도 아닌 사람한테 행복하라면 어폐가 있다. 그냥 의식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일단은 감사해야 된다. 저도 그 용타 선생님 만나서 큰 변화가 왔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주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연습을 해야 돼. 마음 연습을. 그게 이제 비교하지 말라, 감사해라, 긍정해라. 그러한 내용을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다 행복하고 편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지요. 우리 국민이 빨리 우리 세계나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염원하는 바입니다.